열차 한 량이 가로로 누워 있습니다. 파키스탄 남부 나와부샤 사르아리 기차역 인근에서 열차가 탈선한 겁니다. 사고 기차는 모두 17량이었는데 이 가운데 10량이 탈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차 바이잔 함에 담아카 와 함에 담아카 सुनाई दिया उसी टाइम हम आए थे उस धमाके के हिसाब से हम इधर आए फिर हमने देखा बोगियां सारे उखड़े पड़े हुए थे कोई किस तरफ थे कोई किस तरफ थे हम इसी हिसाब से आए 파키스탄 철도 당국과 군이 부랴부랴 구조 인력을 보내 승객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체 के बाद नाजिर में क्या बताऊं कि मैं खुद ये जब मैंने मंजर देखा तो मेरी भी आंखों में आंसू आ गए थे लोगों का अजीब मंजर था लोगों को देख रहे थे अपने अजीज रिश्तेदार को ढूंढ रहे थे परेशान हाल थे 탈선한 열차 객실 가운데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한 객실도 있어 중장비로 객실 문을 여는 등 밤새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사고 기차에는 1,000명이 넘는 승객이 탑승했는데 적어도 30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기계적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것으로 보면서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선 1년에 8천만 명 이상이 열차를 이용합니다. 총 연장 7,500km에 이르는 기차 선로가 놓여 있는데 낡은 철도 인프라로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2021년 6월에는 신드주의 다르키 근처에서 열차 두 대가 충돌해 최소 65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